모든 부분에서 다 개선을 해가지고 진짜 매트한 제품 찾으시면은 머리가 얇고 숨이 죽는 분들. 안녕하세요, 산타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무엇이냐면 바로 최고의 매트 포마드 레드노즈 매트 포마드를 소개합니다. 매트 포마드 네 번째 버전이 나왔습니다. 기존에 부족했던 점들, 지적받았던 점들을 모두 다 개선해서 최종판 매트 포마드가 드디어 출시가 됐습니다. 기존에 받았던 지적들이 뭐가 있었냐면은 일단 첫 번째 철통이었을 때는 케이스 부식 있었죠. 두 번째 포마드는 간혹 가다가 곰팡이가 핀 제품들이 발견이 돼가지고 전량 폐기하고 다시 제작을 했고, 세 번째 포마드는 기존 포마드 대비해서 좀 꾸덕해졌다 해야 되나? 원래는 좀 좋은 발림성을 강조하는 매트 포마드였는데 너무 꾸덕하게 나온 거 그걸 이제 수정을 했고, 쓰다 보면은 살짝 꼬뭇꼬뭇하게 변색이 된다 그런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수정한 최종형 마지막 포마드가 탄생을 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다 개선을 해가지고 거의 완벽하게 포마드를 만들었는데요. 리뷰를 한번 해보죠. 일단은 타입은 매트 수성 포마드입니다. 우리가 수성 포마드를 쓰는 이유가 뭐죠? 바로 세정력 아닙니까? 완벽하게 세정이 잘 되고요. 우리가 매트를 쓰는 이유는 뭡니까? 자연스러운 연출, 아주 매트한 느낌, 낭낭하게 잘 납니다. 매트 중에서도 광택감이 없는 편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매트 포마드들의 불편한 점이 뭐였습니까? 바로 백탁 현상과 좀 뻑뻑한 발림성,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불편함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에 개선을 한 제품이 바로 레드노즈 매트 포마드다. 디자인을 봅시다. 디자인은 일단 사각 박스가 존재를 해요. 이 박스를 열어보면은 이 디자인을 어떻게 만들게 됐냐면은 제가 여러가지 디자인 시안을 가지고 매장에서 고객분들이랑 바버들한테 투표를 진행을 했어요. 꽤 긴 기간 동안에 투표를 해서 정해진 디자인으로 했고, 모던 클래식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10년 전에도 15년 전에도 있을 것 같은 디자인, 10년 후에도 20년 뒤에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을 채택을 했습니다. 저만 그렇게 보이나요? 아무튼 최대한 그렇게 보이려고 했고, 이 유리병과 빈티지한 느낌의 질감을 가진 이 라벨, 사실 이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제가 공을 썼는데 피드백 중에 유리병을 떨어뜨려서 깨졌다, 자꾸 쓰다 보니까 여기 이제 좀 벗겨진다 그런 피드백이 있었어 가지고 이 두 개의 소재에 대해서는 약간 고민이 있어요. 근데 소재가 주는 이 질감, 이 느낌, 이게 정말 좋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걸 바꿀지 아니면 유지할지 그건 좀 고민 중입니다. 다음은 향입니다. 향은 샌달우드, 유칼립투스, 라벤더 이런 뭔가 식물 계열의 향이 느껴지고요. 상상을 했을 때는 안개가 낀 숲속을 걷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향입니다. 좀 차분한 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질감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떠져요. 이게 어느 정도의 질감이냐면 좀 녹기 직전의 캐러멜 혹은 생 초콜릿 있죠, 그런 질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직전 버전보다는 좀 더 묽어졌고 그 전 버전보다는 좀 더 쫀득해진 느낌. 제품을 사용할 때 이 질감이 주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 느낌이 좀 쫀득해가지고 좀 찰떡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끈적한 거보다는 좀 꾸덕한 느낌의 질감을 가지고 있고, 한번 발라보면 지금 방금 이렇게 발랐는데 머리 뜯기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빗질도 되게 숭숭 잘 되는 편입니다. 방금 머리 감았거든요? 발림성을 6.5를 주고 싶었는데 매트 중에는 진짜 발림성이 좋은 편에 속하고 굳는 속도도 느려요. 그래가지고 스타일링하면서 빨리 굳는 제품들은 수정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 방에 잘했어야 되는데 이 제품은 좀 천천히 스타일링해도 괜찮다. 그래서 머리 뜯김이 적고 빗질도 충분히 잘 할 수 있다. 저는 약간 이런 식으로 깐돌이 느낌을 좀 살려주겠습니다. 그렇다면 고정력, 고정력은 개인적으로 5.5? 6? 요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트 포마드의 이 발림성과 자연스러운 느낌을 연출하기 위해서 만든 포마드라서 고정력을 그렇게 세게 세팅하진 않았어요. 짧은 머리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완전 고정이 잘 되고, 긴 머리 하시는 분들은 약간 이렇게 떨어뜨리는 느낌으로 세팅했을 때 자연스럽게 되는 정도?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은 1점 주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머리가 가지고 있는 광택감 있잖아요. 그 광택감보다도 조금 더 광을 죽여주는 느낌이 있어요. 바르고 나서 직후보다 조금씩 더 매트해지니까 진짜 매트한 제품 찾으시면은 광택감도 생각하신 만큼 매트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가격은 26,000원이고요 다양한 바버샵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공식 홈페이지 이런 걸 좀 봐주시면 되겠고, 추천 모질은 누구한테 추천을 하냐, 아무래도 얇은 분들한테 추천을 드려요. 매트 포마들 제가 만들 때 좀 볼륨을 살리는 세팅을 좀 잘 되게끔 했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얇고 숨이 죽는 분들, 좀 무거운 제품 바르면 완전 축축 처지는데 그런 분들도 이렇게 했을 때 볼륨감이 좀 살게끔 세팅하실 수가 있어요. 얇은 모질 가지신 분들, 좀 볼륨 살리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도 완전 강추 드리고요. 추천 길이는 길이는 상관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스타일은 너무 클래식하게 딱 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하는 머리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트 포마드의 초장점은 뭐냐, 드라이하기 전에 프리드라이어로 사용할 수도 있고 완전 내추럴한 연출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관련된 거는 제가 나중에 영상을 따로 한번 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볼륨 살리기에 굉장히 좋고 부담스럽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단점은 뭐냐, 포마드치고 고정력을 세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보다는 고정력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완전 딱 고정하고 싶으신 분들은 매트 포마드 사용하시고 스프레이까지 사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매트 포마드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매트 포마드 진짜 많은 브랜드들의 다양한 제품을 사용해봤는데 정말 최고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잘 만들었거든요. 기대하시고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루밍 생활에 한자리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만들어진 거는 진짜 잘 만들어져서 이제 수정을 아마 안 해도 될 것 같으니까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사용해보시면 후회 안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만납시다.